우리가 화목해야 되느냐? 순복음 참사랑 교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수고해서 순복음 참사랑 교회는 담임 남경원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데 오늘 전주 비전대 선교 자문위원회 원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목회자 탁구대 안건으로 오늘 원래 주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투가 되거나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심이 유발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으로 돌아온다. 오늘날 세상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 등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정의, 공의. 정의와 공의를 주장할 때 각각 자기가 옳다는 건,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은데 왜 너는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너는 왜 반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공의와 정의가 기준이 다를까요? 객관적이지 못하는 거죠. 항상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다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소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정치가 계속 이렇게 분노하고 갈등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들끼리도 이 분노는 반복은 너무너무 큽니다. 전라북도에 오니까 충청도에 있을 때하고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더 강하더라고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바로 안다면 지역과 무슨 상관이 있고 사람의 생각과 무슨 생각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도둑질하면 안 되고 분을 내지 말아야 되고 뭐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비유시키지 말아야 되고 쭉 이야기를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사촌이 잘 되면 내가 질투심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는 내 집 일을 안 하고 사촌 집에 가서 땅을 같이 거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배가 아파야 된다. 배가 아파야 우리 집 일을 안 하고 핑계대고 사촌 집에 갈 수 있다.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생각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면 사랑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좀 남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 정치가 그러니까 모든 교회까지 아이들까지 어떤 사람은 이혼됐더라고요. 부부간에 하나는 여당편, 하나는 야당편, 그럼 신나게 싸우다가 이혼했대요. 그게 뭐라고?